뿅. 아, 핑크색 반다가, 아, 제 농장에서 잘 폈습니다. 상태도 뿌리가, 아, 뿌리 상태가 좋으니까. 이게 해피송은 진짜 오래 갑니다. 아직도 펴 있습니다. 아직도 2개월이 넘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새로운 꽃들이 피어서, 이게 주인공이 아닙니다만, 얘가 지금 엘로돌인데, 꽃대가 지금, 아, 열댓 개는 되는 것 같아요, 꽃대가.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를 먹고, 이렇게 되면은, 예, 진짜 열댓 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아, 이런 안에도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은 다안 보이는데, 예, 이제, 피면 보이죠, 피면. 피면 보이게 되죠. 반다도 지금 사실 때가 아닌데, 이렇게 꽃들을 물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트롬니아가 제가 이제 물을 좀 줘야지 되는데 물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트롬니아는 물을 좀 많이 주셔야지 됩니다. 이거는 살짝 지금 이거는 이제 하자가 이쪽이 제가 물을 좀덜 줬나 봐요. 아, 렐리아 엔십스 너무 예쁘죠? 꽃은 다 예쁩니다만은, 얘는, 핑크베리가 이제 내년에 팔라고 이렇게 작년에 이제 이렇게 늘리는, 이제 작년 3월 10일 날, 그러니까 1년이 넘었네요. 3월 10일 날, 이제 이렇게 분주를 해가지고 대품으로 가려고 이렇게 했던 건데, 꽃대들이 다 물었어요. 아, 얘네들이 개화성이 너무 이제 아주 작아도 저 속안에 다 물었어요, 지금. 네? 꽃대들이 바글바글 물어가지고, 아, 아무튼 우리가 일단은 꽃대가 물어야, 물어야. 아, 얘는 지금 그 덴파레가 아주 작은 거 했는데 고아가 하나, 둘, 고아에서 꽃대가 나왔습니다. 이제 날씨가 좀더 이제 더워져야 되겠죠. 더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꽃을 오늘 좀 보여드릴 게 하나가 저기 있어서, 이게 저희가 이제 분주해가지고 해놨는데, 이제 그 사이에 꽃대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 안 보였던 것들이 지금, 대명 골드, 안 보였던 것들이 이제, 꽃대가 이제 올라오는 거죠. 아, 힐다 폭슨도 이제 종자 차원에서 늘려가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이제 우리 마님이 이거 비료를 이거는 이제 국산 비료가 또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달라고 농협에서 와가지고 지금 한포 가지고 이렇게 이제 레드돌이, 아, 관리 상태는 썩 아닙니다만 워낙 나이를 먹어서 얘도 꽃대가 바글바글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파이어 윙입니다. 파이브 윙이 아니라 파이어 윙. 몇개안된거 분갈해 가지고 지금 2년 됐습니다. 2년 됐더니 그래도 새끼가, 이게 그 생육이 막 이렇게 왕성하고 그런 품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좀더 펴야 멋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간만에 날씨가 좋아가지고 요즘은 물을 팍팍 줬더니, 그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꽃에다가 직접 물을 주면 뭐 되냐 안 되냐 자꾸 여쭈시는데, 안될거 없습니다. 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밤에 준다든가 그랬을 때안 마르면 안 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점심 때니까 좀 있으면 이제 이게 말라요. 얘는 이제, 아, 설아, 묵은둥이 꽃대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대 나왔네. 여섯 대. 그러니까 묵어야 돼요, 작물은. 이게 둘레 여섯 대인지 나중에 씌워보면 또 일곱 대일 수도 있는데,
예? 그죠? 설아.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는 설아가 지금 꽃대가 지금 예, 한 대가 왔는데 예? 그죠? 그래서 아 얘들도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네요. 좀 더 아 이 근처로 오면은 향기가 역시나 향기가 좋습니다. 아 그리고 온시디움은 봄에는 온시디움이 더 비쌉니다. 온시디움이 가을에보다 이제 봄에는 여러분들 뭐 요 정도 밭이면 한 가을이면은 뭐 25,000원 이 정도 되는 물건인데 지금은 물건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한 3만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계절이 있어요. 이? 계절이 아, 얘는 한 대가 아니라 아, 따로따로네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얘가 생각보다 사쿠라 캔디가 송이 그 화경도 크고 확실히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얘는 이제 옐로우 돌에서 좀 더 이제 그 화경이 큰 품목으로 이제 이게 예? 모닝콜인가 모닝으로 했던 건데 예, 꽃이 오래 갑니다. 얘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진짜 영상에 올릴까 말까 맨날 그러다가 이거 몇 개 안 돼서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아 얘가 덴드로비움이 덴드로칠룸이 이제 노란 게 하나 이제 예, 노란 게 예, 꽃대가 올라왔네요. 이게 아 이게 원종 라웻인지 덴드로비움 꽃대를 물었습니다. 꽃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우리가 꽃은 사실 이제 분갈이 해 놓은 지가 얼마 안 된 건데 한 달이 채 안 됐을 텐데 이렇게 꽃송이들이 지금 꽃대가 세 대, 예? 네 대 다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예? 이렇게 분주하면은 더 올라. 얘도 꽃대가 두 개 하나 두 개 두 개씩 올라오네. 이게 세 개 네 개. 자 이렇게 이제 여기 있는 것도 또 밑에 받치는 것도 또 꽃송이 물었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저희가 이제 내년을 생각해서 이렇게 분주를 해 놓은 건데 분주를 해도 개화성이 있어 좋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여기도 지금 꽃송이가 하나 둘 셋 넷 아주 작은 애가 지금 네 송이를 물었어요. 한 달은 넘었나 봅니다. 이게 예? 뿌리가 완전히 붙었네. 얘는 좀 오래된 것 같고 얘는 아직 뿌리가 이제 아 움직이는 게 이게 보이네요. 뿌리가 예. 한 달 정도나 됐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도 물고 따주고 여기도 물고 따주고 이렇게 사실은 따줘야 생육이 예? 생육이 빨리 되는데 이제 저희 농장에서 손이 못 가니까. 자 얘도 원래 이렇게 키가 작은 게 아닌데 온시디움이 이 발부가 작은 것에서 나오니까 발부가 작은 것에서 이제 꽃이 나오니까 꽃대가 아담하게 이제 이렇게 작은 것도 송이를 굳이 많이 달지 않고 작은 것도 또 나름 사실은 그 예쁩니다. 예, 예쁩니다. 그래서 반다 오렌지도 필 때가 아닌데 예, 핀 것 같습니다. 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것들 아 이게 이제 이게 대명소꽃 그 다음에 아 얘는 아야야야 이게 둘이 연애 안에 이게 붙었어. 아유 얘는 지금 엘사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종자를 채취한다고 봐야죠. 종자를 채취하는 건데 이렇게 고아가 나온 것들을 채취하는 거거든요. 고아를 따서 하니까 이제 고아가 나오라고 그랬는데 백발부에서 이렇게 꽃대들이 많이 나왔고 이렇게 이제 고아가 나오면 여기서 채취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여러분들 이제 대기를 하는 중인데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라디아타가 향기 좋죠. 엄청 묵은둥이 라디아타가 꽃송이를 이제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얘도 지금 아까 저기 마냥으로 꽃대가 얘는 따졌고 네 대가 나왔는데 발부들이 깊고가 발부들이 작으니까 아담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건 이 나름대로 또 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얘는 지금 설화가 묵은동이래 가지고 꽃대는 하나 둘 세 대밖에 안 나왔는데 여기는 뭐 타기도 하고 아무튼 그 묵은둥이들은 세력이 좋아서 꽃송이를 이제 이런 것들이 꽃송이가 달리면 확실히 많이 달리겠죠. 이거는 영민 오렌지가 아 우리 PD가 저거 바빠 죽겠는데 영상 찍고 말이야 지금 날 심부름 시키려고 그 사이에 제가 물 주고 영상을 좀 찍는데 나와요 여기 풍란 빼야 되니까 아 여러분들 이게 풍란 암암이 저희가 1년 이상 기른 거래 가지고 물건이 좋아졌습니다 말고 이 스페셜을 보여드려 이거 아우 그건 정말 아 정말 좋네 자 걔보다 그래도 일단은 꽃을 봐야 되겠죠 자 기안 N10스를 보면서 뿅 하겠습니다 뿅